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1월 9일, 오늘의 장전 체크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미국의 3대 증시는 모두 2%를 웃도는 등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다우 산업이 2.13%, 나스닥 종합 2.56%, S&P 500이 2.28%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간만에 미국 증시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연준이 주목하는 고용 보고서에 대해 시장이 긍정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미국 12월 비농업 고용자 수는 25.6만 건을 하회한 22.3만 건을 기록했으나 예상치인 20만 건을 상회하는 동시에 실업률이 하락하고 고용 참여율이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시간당 임금이 전월 대비 0.40%에서 0.27%로 전년 대비 4.8%에서 4.6%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소매업이 0.82% 증가해서 0.09% 감소로 둔화되는 등의 모습은 시장의 긍정적인 해석의 길로를 열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미국의 12월 ISM 서비스업 지수도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56.5를 하회한 49.6으로 발표되며 기준선 50.0을 하회하였는데요. ISM의 경우 50.0을 기준으로 웃돌면 할황이지만 기준선을 밑돌 시 수축 국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생산지수와 신규 주문이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향후 전망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졌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경기 침체 가능성을 대비함에 따라 경착륙 가능성은 크지 않겠으나 관련 이슈 분명 꾸준히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고 여겨집니다. 테슬라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모델 3의 가격을 인하하겠다고 발표하며 장 초반 8%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장중 금리가 하락하고 증시가 꾸준히 상승하는 등의 요인으로 결국 상승 전환하는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개장 전 국내 주요 이슈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오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다고 합니다. 관련주로는 안철수 관련주들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인스파이어 그룹의 사우드 발라위 회장이 12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주로는 히림, 인디에프 등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김용재 소장의 실시간 무료 추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